이슈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좋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 뭐 달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까지 시장 자체는 좀 불안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동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참 네. 요즘에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니까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가 8% 넘게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회라는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그러니까 기회를 너무 잡으려고 아둥바둥한다고 해서 그게 잡힐까요? 오히려 기회는 저는 미꾸라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미꾸라지도 힘이 빠지는 시점이 있죠. 그때 잡으면 잡혀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쭉 지난 한 30년간 시장을 분석하고 또 뭐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보면 언제든가 그 기회가 올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느긋하게,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매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제 포트폴리오를 다 열어드리고 싶은데 네.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회는 기다리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그럼 시장이 좋을 때는 없었어요.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좋았는데 별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안 좋을 때는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좀 언제나 시장이 좋아지는데 좋아집니다. 또 좋아진 때도 많았었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서 언제 이 기회를 포착할까. 또 어떤 매의 눈을 장착할까. 지금은 어떤 렌즈를 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늘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기회는 미꾸라지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으면 얼마든지 잡힌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뭐 엔비디아가 좀 IT 이른바 AI 반도체 쪽이 휘청하니까 이게 이른바 고점론이냐 이야기인데 설마 고점이겠어요? 왜? 미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점진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 상승세가 가파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완만할 수도 있겠죠. 마치 윤종신의 노래 오르막길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좀 내리막길을 가고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말 그대로 뭐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에 당장 연준이 지금 오늘 이제 하루 차이로 내일 이제 바로 8월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쯤 기다렸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있을 때가 지금 서학개미들은 또 엔비디아 팔자 또 추세도 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8%가 내렸고 지난 20일부터 26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710억 원 정도가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을 보더라도 순매도가 된 상황이고 6월 달에는 무려 엔비디아 뭐 영원한 사랑 엔비디아였어요. 그래서 1조 5,500억 원이나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죠. 이런 M7에 대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실적 경계감이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 여전히 또 미국 대선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또 미국 연준도 9월, 10월 뭐 이야기 나오는 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포트폴리오 내 이 바구니의 비율을 이데일리 TV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조정할까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네, 참 시장은 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뭐 신고가를 경신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요. 오늘 명언이 또 쏟아지네요. 그러게요. 피터 린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 네. 워렌 버핏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죽했으면 오마하까지 갔어요. 버핏이 단골로 애용하는 그 스테이크 집을 당연히 갔죠. 스테이크 잔뜩 먹었어요. 배탈 날 뻔했어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버핏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이데일리 TV 차근차근 보시면서 네. 막 내하부동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AI 반도체가 휘청하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기대감은 만땅인데 그만큼 또 실적이 또 투자한 그 투자 비용 대비 실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투자자들은 좀 급한 것 같아요. 이만큼 맞습니다. 쏟아부었는데 그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만약에 안 나면 어떡하나? 또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도 지극히 당연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아니 왜 지금 배 소장님 빨리 어디다 투자 안 하세요? 왜 어디다가 정말 목돈 안 들어가세요? 지금 심지어는 저는 그냥 뭐 목돈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만기 끝난 예금도 다시 재예치 안 해요. 그냥 놔둬요. 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이거 돈이 너무 많아서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라면 미국 주식 우리 사학 개미들의 보관 금액도 한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 뭐 한 7, 8일 정도 시간만 하더라도 7조 원 가량이 축소될 정도로 네. 상당히 한때는 또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이다 이렇게 네. 하고 갔었는데 또 어느 순간 이거 그럼 아닌 거야 또 뭐 비트코인도 아닌 거야 뭐 이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그냥 뭐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라 AI 관련해서 이제 자본 지출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실적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대형 반도체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이제 또 엔비디아는 8월 달이기입니다 합니다만 전반적인 이제 조정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그죠. 조정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타임 랩 차원에서 좀 완급 조절이라는 게 계속 있겠죠. 시장 스스로도 완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숨 고르기를 길게 하고 어떤 때는 매우 짧게 하고 지금은 좀 숨 고르기가 여름 또 썸머라고 하는 거 또 휴가 기간까지 겹쳐서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썸머랠리가 좀 미리 온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 시장은 약간 조정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적 성장세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AMD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AMD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의 분위기와 좀 다른 실적이었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상회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AMD의 CEO인 리사 수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매출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또 의견을 피력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증시는 워낙 또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그렇죠. 물론 이제 예전처럼 미국에서 뉴욕에서 기침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 걸리고 곧불 걸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방금 전에 최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데일리 TV를 보실 때는 최영과 배종찬이지만 저는 미국 정치를 보실 때는 여전히 저는 젠슨 황과 리사 수다. 리사 수가 뭐 보통 여자입니까? 젠슨 황이 보통 남자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제 삼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단기 밸리에이션 부담은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느끈합니다. SK하이닉스도 경쟁력을 HBM 분야 쪽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이제 호흡상으로 보면 좀 장기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 사이클을 봤을 때 자꾸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필라델피아가 이제 반도체보다는 미국 대선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펜실베이니아 주에.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기준금리가 또 인하된다 그러면은 또 안전자산인 금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기준금리가 이러면 유동성이 되면서 건설 쪽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재건 쪽에도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좀 더 눈여겨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쪽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또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와는 또 생각을 약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9월에는 이제 금리 인하 거의 그렇죠. 확실시 되고 있고 그렇죠. 또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많지 않게 짧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뭐 우리 또 KG그룹의 토레스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네. 전기자동차. 아니, 뚱딴지 같이 왜 이데일리 TV 와서 뭐 토레스 이야기하냐는데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다들 뭐 트럼프가 재직을 하면 전기차는 다 나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좀 더 숨통이 트냐 이쪽을 잘 보라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하반기 쪽에 주목할 기업으로 저는 전통적인 에너지 쪽인데 이원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천연가스 안 쓸 겁니까? 여전히 유럽도 그렇고 이 이원, 이 천연가스 쪽은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수소, 암모니아까지 영역을 넓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주목을 하십시오. 이런 기업들을 저는 최종 결정은 개인이 하겠지만 잘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그게 여수 그린 에너지 지분도 거의 최종 과정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롯데케미칼하고 LPG 공급 계약도 체결했는데 이것도 거의 뭐 한 4,500억 원 정도의 규모예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이 제가 L자 들어간 기업 주목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L자 기업이 두 개 등장하면 롯데케미칼 등장하면 뭐 생각이 되죠? 빈살만을 생각해요. 그런 말씀을 샤인 프로젝트가 했죠. 그다음에 이 이원이 뭐냐? LS 네트워크스의 또 최대 주주인 거 아니겠습니까? LS증권을 자회사로 편입을 한 이 LS 네트워크스의 최대 주주니까 또 L자가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네. 바로 이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알테오젠 설명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었어요? 자, 뭐 우리 이제 화장품 쪽에 또 실투도 있었지만은 실리콘투도 계속 어떤 유사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알테오젠과 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제가 이미 설명했던 ST팜이 있었죠. 그냥 ST팜이 아니죠. 바로 바카스 기업, 동화 소시오의 계열사. 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건 리가캠 바이오. 요즘에 영어, 핫하죠. 그렇죠. 핫합니다. 근데 리가캠 바이오가 그냥 리가캠 바이오가 아니에요. 어느 계열사죠? 오리온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계속 바이오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임상실험도 해가면서 또 축적된 그 기술을 다른 세계 다국적 세계적인 제약사 쪽에 넘길 수 있는 이 영업망과 신뢰가 구축됐네요. 실제 중요한 게 제약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이 항생제 약물을 접합할 수 있는 AD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ADC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것이 바로 리가캠 바이오. 게다가 모기업은 어디? 오리온. 별이 몇 개예요? 오리온 별이잖아. 그렇죠? 별이 몇 개. 근데다가 이제 월드 ADC 어워즈에서도 지금 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을 공인된 기술력이 입증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표를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알테오젠도 지금 기술 수출 규모가 8조. 리가캠 바이오도 비슷하죠. 또 하나 기업이 있죠. ABL 바이오. 그러니까 자꾸 알테오젠과 닮아있는 그 기업들을 찾아가는 발견하는 거. 물론 최종적인 투자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개인의 판단에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이 요즘 어렵다 하면서도 이걸 발견한 사람들과 또 판단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이미 발정사 소장님께서 좀 몇 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기업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국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짧게 트럼프도요 네. 고령이지만 바이오 관심 많아요. 많은 분들이 카멜라 해리스 이야기하죠.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선을 보더라도 바이오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네, CDMO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또 다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